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던 지붕을 덮기 위한 철골 구조물 조립을 방금 전에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벽면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세우는 게 있죠. 여기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철골 구조물을 세우면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조립을 해서 이 지붕을 받칠 철골 구조물이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제 받쳐주는 그런 기둥의 역할, 쇠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지붕 구조물을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 구조물들을 위에 올려서 설치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이런 또 연결대, 이런 연결대들을 여기 철골을 다시 다 설치를 해서 구조물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엮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마 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좀 아직도 피곤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밤샘 작업을 좀 진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원주민교회 지붕이 무너진 교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해서 제 마음속에 그렸던 대로 오기 전에 여기서 지붕 설치하는 작업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꿈에서 그리던 그대로 지금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분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대면 나으리라.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함께 살면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오니 그 삶의 기적들이 저 바다에 앞에 보이는 바다를 좀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가시의 안공기들이 강물에서 흘러내려서 바다에 들어가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바다와 같은 존재세요. 우리가 죄가 많건 죄가 적건 더럽건 더러운 흙탕물이건 어떤 모양을 하고 와도 저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다 가져주시고 품으셔서 다 희석해주는 분이세요. 그러니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저 바다와 같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옷,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의 옷, 깨끗함의 옷, 건강함의 옷, 풍요함의 옷, 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은혜롭게 드리시길 바라고요. 이상 굿방섬에서 1시간 작은 소형비를 타고 와서 만날 수 있는 알로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제 14호 원주민교회 건축 1일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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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